홍수 방류가 현실화된 오늘까지도 여야는 실질적인 대책 논의는 없이 정치 공방만 벌였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곤 있지만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양쪽 모두 정확하게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3년 전 야당 시절엔 오염수 처리 장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류가 현실화된 오늘은 같은 주장을 하는 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량한 우리 어민들이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권에선 국제원자력기구 검증을 전제로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IAEA의 그 적법성,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는.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무도한 환경 파괴 범죄에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입장을 바꾸는 사이 국민 불안은 더 커졌지만 거센 여론전으로 논란만 키웠습니다. 수조물 먹방을 선보인 국민의힘.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처리를 논의하던 중 일본 골프 여행을 계획했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